녹화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됐나요? 소리가 나올까? 나오겠지? 자, 첫 번째 일형식. 자, 일형식에 내가 외우라고 하는 단어, 그게 있었는데. 일형식,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형식 동사 중에. 기본적으로 SV로 끝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뒤에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동사가, 일어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기억나는 거 뭐야? Yes. 자, A부터 시작합시다. Arise. 그 다음, happen, occur. 그래, bring up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 그거는 뒤에 목적어를 갖고 오니까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고, 어디로부터 일어나다. 여기 있죠. Take place. 그치? 얘를 한번 펴볼까? 얘가 그건가 한번 보자. 따란. 바로 이거네요. 그쵸? 자, 이게 계속 많이 했는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왜, 완전히 외워줘야 돼. 엄마? 따란. 좋지? 시작. 천일문 피우면 좋지. 천일문 피우면 좋아요. 자, 지금 적으면 더 좋고요. 자, 시작. Arise. 머릿속에 이거 다 있다. 그럼 됐어요. 자. 아니, 뭐가 없어. 그거, 무조건, 그거 있지? 여기 있잖아. 거기다가 앞뒤로 필요한 데다가 그냥 쓰세요. 자리 있는 데다가. 거기서부터 쫙 적어. 자, arise, happen, occur. 시작. 여기다 일형식 동사라고 적어. 일형식 동사. 일형식 동사에서 대표적인 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arise. 일어나다, 발생하다. 얘는 수동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절대로. 시작. arise, happen, occur, take place. 시작. arise, happen, occur, occur. 이거 occur 이렇게 하면 안 돼요. occur. take place, come about, come into being. 그쵸? 자, 이렇게 되다. 이렇게 생기다. 이런 말이야. 존재가 되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거 하나 가져요. 하나 있었어요. 요걸 헷갈리기 쉬운 게 CF에 놓고 적어보자. 자, 아까 혜인이가 얘기했던 건데 아주 맨날 헷갈리기 쉬운 걸로 많이 나온 거 일으키다. 일으키다, 야기하다 이런 거. 뭐가 생각나? B. Bring up, bring on. 그치? Bring up, bring on. 무엇을 일으키다, 야기하다. C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Cause. 그치? 그 다음에 lead to. 무엇으로 연결되다 이런 말. 그 다음에 result in. 괜찮아요? 뭔가 이 정도면 된것 같네. 그치? 일으키다, 뭐뭐를 발생시키다 이런 말이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generate도, 그렇죠? generate는 생성시키다 원래 이런 말이죠. 아, 그래. sorry.
이게 뭐야? Come true, look young, run short, go bad, fall asleep, run dry, turn pale. Pale이 뭐야? 창백한, go wrong, 잘못됐다, go bankrupt은. 파산한 이런 말이죠. 그거 하나 적어볼까? Go bankrupt. 시작. Go bankrupt. 자, 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go bankrupt. 아이고야. 그렇죠. 이게 하나 있고 이게 파산 아니고 go bad가 있어요. 이건 상하다 이런 거. 어, 그래 그래 좋았어. Thank you. 그다음에 go broke. 자, 이것도 파산 아니야. Go broke.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응? 이게 형용사로서 파산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 고베도 아까 나왔구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자, 일이 틀어지다. 일이 틀어지다. turn sour. 어, 이렇게 얘기해요. sour가 신. 맛이 신. 이런 말이야. 근데, 잘 되다가 뭔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turn sour.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괜찮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많이 배웠던 요거 보세요. Their complaint sound 뭐야? 보호자리니까 뭐야? reasonable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들의 complaint이 무슨 뜻? 불평이죠. complain은. 불평하다. 그쵸? 이 t가 붙여가지고 명사가 됐어요. 그들의 불평은 일리가 있다. 그쵸? 합리적이다. 나에게 합리적이게 들리다. 들린다. seem, 무슨 동사? 인식 동사. Our health always seems much more valuable. 그쵸? Come true. 실현되다. 그쵸? 이거 또 다른 걸로 하면 be realized. 왜? realize가 실현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치? 그 다음에 stay true to. 자,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 순수강에서? 3강인가 4강인가? 5강인가? 대학생 딱 됐을 때 다른 사람인 척 하지 말고 너 자신의 가치 그냥 just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is like 무슨 like예요? 좋아하다야 뭐뭐 같으냐 같은이죠. 왜? 이게 괄호 돼서 책이 없는 방은 뭐 같은? 영혼 없는 책 같은 에다가 이다 하니까 같다가 되는 거죠. be like.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야? 형용사구가 된 거예요. 뭐뭐 같은. 자, a passion. 자, 즐거움에 대한 열정은 비밀이다. 뭐, remain 몇 형식? 0씩, 그치, 0이죠. 젊게 유지하는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괜찮죠? look 무슨 동사? 자, 14번에 look 무슨 동사? 감각 동사. too tight. 그치, 너무 꼬껴 보인다. friendship is love with, 뭐야? 명사 다음에 나왔다. 괄호 친다. 왜? 꾸며준다. 괜찮죠? 그러면, 3으로 넘어가지. 그치? 일단 1-1, 1-2 오늘 공부 한번 해봤어요. 자,